안녕. Yeah.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방을 오랜만에 켜죠. 저도 보고 싶었어요. 어제요, 재준입니다. 힘들어. 이 배경 어색하다고. 근데 잘 떠올려봐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 언제였지? 아마 야생돌 끝나고 나서 셀프 게임 같은 거할때 아마 이 배경이 있었을 거예요. 하이 가이즈, 롱 타임 노 씨. 그죠? 오랜만에 뭐라 하지? 작업실을 벗어났어요, 여러분. 그죠. 원래 살던 숙소 맞는데, 이제 준태랑 살던 집인데, 여기다가 제가 장비들을 갖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스케줄이, 이제, 그러니까 활동 중에, 막 스케줄이 다음날 막 아침, 막 두세 시간 자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을 가고, 그랬었죠. 근데, 오늘도 사실 작업실을 갈라 했는데 애들이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쫓겨났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쵸, 아지트죠. 지금 제가 출가했다고 여러분한테 저번에 했었잖아요. 아, 여러분들이 나한테 얘기했었지. 그게 이제 여기서 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마이크도 있고 뒤에 스피커도 있고 헤드폰도 갖다 놨고,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집이다 보니까 헤드폰을 쓰고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를 거의 잘안 오는데, 쫓겨나서 일로 왔죠. 멤버들이 다 방을 빼나 봐요. 방을 빼는 게 아니라 숙소는 살아요. 숙소 사는데, 여기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작업을 급하게 해야 되고, 뭐 시간 얼마 없고 할때 이제 여기 사는 거죠. 혼자 사냐고요? 혼자 살겠습니까, 지금? 아니죠. 저녁을 안 먹었죠, 아직? 너 때문에 내 아침이 좋아졌어. 거긴 아침이구나, 지금. 어쨌든, 저는 이제 쫓겨나서 여기서 해야 돼서. 근데 오늘 600일이라고 하길래 한번 라방을 켜야겠다, 이제 생각이 들어서 오랜만에 라방을 켰습니다. 재준 파이팅! 예. 멤버들도 가끔 오냐고요? 멤버들 잘안 오죠? 저도 사실 뭐 여기에 이렇게 막 편하게 있고 막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작업하는 것 때문에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길 웬만하면 안 쓰려고 그래요. 너무 불편해, 헤드셋 쓰고 하는 게.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뭐 했어요? 지금 아마 600일을 맞이한 멤버들은 근황을 얘기해드리자면, 다들 지금 저희가 TAN에 역병이 돌아서 다들 감기와 맞서 싸우고 전쟁 중이에요, 지금. 다들 잘 이겨내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멤버들 많이 응원해주세요. 저도 죽다 살아났습니다. 손이 쉬질 않는다고요? 뭐 원래 신나게 작업해야 되지 않겠어요? 약간 정신없었나? 학교 이제 끝났다고? 아, 지금 이제 10시가 다 돼가는데 이제 끝난다고? 학교가? 고생했겠네. 그쵸. 아, 그러니까 요즘에 감기랑 뭐 독감 이런 게 유행이라고 하던데, 와, 여기 또 TAN도 트렌드 맞춰가야죠. 예. 우리도 이 아이돌들은 트렌드에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고. 숙소 들어가지 말라고요? 그래, 가긴 가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 그리고 아마 저는 이제 다 나아가지고 저는 괜찮을 거예요. 또 누가 옮겼냐고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맞춰보세요. 누구겠어요, 여러분? 또 그가 옮겼습니다. 현엽이. 너무 감기 그룹이야.
아 그러니까 우리 좀 다들 유리몸이야. 너무 몸이 약해, 허약해. 그 유행은 아니잖아요. 뭐 유행은 항상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옷 얇게 입거나 하죠. 아 이게 근데 옷을 얇게 입는 것도 얇게 입는 건데 한국이 너무 추웠어요, 솔직히. 아 나도 맨날 솔직히 나도 좀 자주 아픈 건 인정해. 근데 솔직히 멤버들도 좀 다들 좀 약간 감기를 좀잘 걸리는 것 같아 우리가. 성혁이랑 현엽이요? 현엽이는 이제 거의 다 낫고 우리의 이제 숙주 현엽이는 거의 다 낫고 성혁이도 오늘 좀 아파하는 것 같더라고요. 롱패딩 입으라고요? 롱패딩 아직까지는 그래도 롱패딩까지는 아니니까. 맨날 아프네요. 아 근데 또 그렇게 막 저는 그래도 다행히 심하게 막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기침만 좀 하고 그 정도였는데 환절기 감기 울출하시네요. 그럼요. 개근상 받아야지. 그러니까 필리핀 갔다가 봐 이제 뭐 우리 미국 갔다가 왔는데 한국이 너무 추웠나 봐요. 그래서 다들 아 사실 그 제가 저는 좀 아픈 지꽤 돼서 이제 진짜 끝물인데 근데 다른 멤버들은 이제 막 시작한 거죠. 어쨌든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600일을 맞이했다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어서 600일 동안 너무 잘 달려왔어요. 물론 이렇게 감기에도 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긴 했지만 그때마다 우리 소다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즐겁게 잘 이겨냈던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오늘의 목적이었어요. 오랜만에 숨 쉬는 재준이 보니까 진짜 좋다. 저 그래도 여러분 사진도 계속 올리고 심지어 틱톡도 태훈이한테 너한 5분이면 딸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부탁해가지고 바로 찍고 얼마나 잘 소통하는지 알죠, 여러분? 600일 동안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진짜 진심으로. 진짜 뭐라 하지? 이게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간다라고 느껴진 게 어제 소다들이 600일이라고 알려줬잖아요. 근데 와, 벌써 600일이구나. 근데 600일이면 거의 이제 2년인데. 이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뭔가 많이 한것 같거든요? 근데 뭔가 또 그렇게 막상 많이 한것 같지도 않고 뭔가 이게 좀 기분이 이상해요. 제발 아프지 마세요. 하지만 나 이재준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았어. 잘 이겨냈어. 11년 차가 보는 600일 소감. 사실 그렇습니다. 이세 번째 아이돌을 하면서 600일이라는 시간이 함께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600일이 못 가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근데 그게 본의 아니게 하는 분들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600일을 잘 이겨내고 서로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 그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쵸. 앞으로 같이 할날 많으니까. 많은 얘기 중이고, 더 오래 하려고 얘기 중이니까. 어쨌든. 엄청 많이 했지. 앨범만 몇 개야. 그러니까요. 수많은 앨범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앨범은 더 좋은 앨범으로. 우리 TIN의, 인지도 상승을 위한 앨범으로. 엄청 좋게 만들어 볼게요. 재준 선배미. We're waiting for you in the Dominican Republic for your concert at our Korean festival this year. Yes, 맞아요. 우리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곧 도미니카도 갔다 옵니다, 여러분. 도미니카는 좀 길진 않은데 그래도 아 그러게 여러분 600일 이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가 외국도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렇게 한번 갔던 나라 또 가는 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앨범이 6개나 냈어 우리가?
600일 동안? 와, 100일에 한 번꼴로 됐네? 와, 대단한데? 많이 했네. 많이 했네. 와. 내한 공연 언제 하냐고요? 아, 우리. 아, 내한 공연이라고 하니까 좀 슬프네. 내한 공연은 사실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아, 흉 지나간 거에는 해외 출장도 한몫한다고? 맞긴 해. 우리가 좀 해외를 많이 왔다 갔다 하긴 했죠. 그리고 한번 가면 이제 막, 좀 오래 막 2, 3주 있다 오기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 와, 근데 진짜 많이 했네요, 여러분. 앨범 6개나 낸 거는 진짜 뭔가 많이 했네. 사실 앨범 준비하고 앨범 내고 뭐 이게 과정이 좀 뭔가 많이 있으니까. 이 위스키짱 같다고요? 맞아, 가끔 위스키 하는 남자예요. 출장 그만 가라고요? 또 이제 출장을 가야 우리가 좀더 성장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특히 올해가 더 그랬어. 그쵸, 올해 좀 외국 많이 왔다 갔다 했죠. 온도락 마셔야지. 사실 좀 쉬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앨범이 너무 빨리 나와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쵸. 사실, 와, 그렇네. 우리 소다들도 그 활동을 따라가려면 조금 힘들기도 했겠네. 이해된다. 신기하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내가 뭐, 나뭐 거짓말 했어? 아, 나 이거. 맞아요. 그리고 또, 도미니카도 있고, 또 이제 일본도 있고 하니까 해외 출장을 많이 나가긴 하네. 우리 한국 소아들이 서운할 만 하기도 하네. 하지만 되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좋게 좋게 생각해줘요, 여러분. 알았죠? 아. 오늘 얌전히 귀가했어요, 라방 킬까봐. 아, 진짜로? 근데, 소다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내가 이제, 뭐라 하지? 내가 라방 키는 그런 시기라 해야 되나? 그런 걸잘 아는 것 같아. 신기하다. 아. 카드가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고 있어요. 아이고. 하지만 주진은 그 와중에 소통 왕이니까 다 좋아. 그럼 여러분, 진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뭐야 이거? 풍선은 뭐야? 이렇게 하면 풍선이 나오는 거야? 신기한데? 여러분, 우리 600을 자축하기 위해서 풍선을 띄워봤어요. 아, 소다들도 모르는구나. 이게 뭐지? 브이를 하면 나오나봐. 여러분도 몰랐죠?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어요. 아, 근데 제가 진짜 물론 미국에서 쉬는 날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뭐 편하게 이제 뭐 침대에서 누워서 이제 막내 침대에서 더 쓰신 거 아니까. 그래서 사실 어제가 진짜 몇달 만이었지? 몇달 만에 진짜 처음으로 쉬는 날이었거든요. 원래는 이제 다른 데 가서 작업을 해야 될게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30분 전에 취소가 되면서 시간이 떴어요. 근데 이제 같이 작업하기로 한 동생들이 그냥 이렇게 된거 드라이브나 가자 그래가지고, 아, 그럴까? 한번 딸의 사람들 뭐 하는지 한번 봐볼까? 이거 맛있는 거나 먹자, 형이 사줄게. 이러면서 이제 나갔는데, 오, 신기하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어제 그 타코를 먹은 거예요. 스테이크, 원래는 스테이크를 먹으려 했는데, 그게 이렇게 싸서 먹는 그런 거더라고요. 나, 파이타? 나 이름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먹고,
거기가 송도 쪽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어디인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무슨 한강 있듯이 거기도 뭔가 이렇게 바다라고 하던데, 그래서 이제 거기도 갔는데 사람들이 진짜 주말을 즐기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너무 신기했어 그게. 그래서 막그 동생들한테, 야 그러면 사람들은 쉬는 날 이렇게 이제 그냥 무작정 나오는 거야? 아니면 뭐 그러니까 좀 말이 안 웃길 수 있는데 여기 가자 하고 그냥 나오는 거구나. 막 신기하다. 막 애기들도 뛰어놀고 있고.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아, 남직사 찍었냐고요? 어제 그게 작업을 원래 한다 했었잖아. 그래서 머리도 안 감고 그냥 모자 쓰고 슬리퍼 끌고 이렇게 나간 거라가지고 남직사는 참 도전할 수가 없더라고. 맞아. 진짜 신기했어. 사람 구경이라는 게 진짜 그 말이구나 싶었어. 그러니까 막 커플들도 있고 막 가족들도 있고 그냥 친구들도 있고 그막 그냥 뭐라 하지? 이렇게 막 의자 같은 데 앉아가지고 막 수다도 떨고 커피도 먹고 하는데, 아, 이게 주말이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 뭔가 기분도 좋고, 뭔가 새로운 경험한 느낌이었어. 그치, 나도 어제 그런 스토리 올린 게 신기했어. 재밌었어. 아, 친구들이랑 셀카는 찍었지. 그러니까 거기 한 명이 형 셀카 찍자 이러면서 이렇게 핸드폰을 켜더라고. 근데 이제 올릴 정도가 아니라서 못 올렸어. 아니 그냥 궁금한 게 많아지더라고. 그러니까 걔가 거기가 이제 개말로는 바다라고 하는데 바다 보고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하면 기분이 좋대요. 그래서 그냥 말이 안 되는데 이러고 이제 봤는데 타티어였으니까 뭔가 좀 시원한 느낌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 맞아, 수다들도 내거 보고서 막 음식 인증해주더라고. Hi guys. 그리고 막 그것도 있었어. 그 같이 간 동생이 두 명인데 한 명이 되게 감수성이 풍부한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뭔가 제가 이렇게 밖에 안 나가고 하는 거 알아서 걔가 일부러 형 가자 가자 해서 간 건데, 형 내가 진짜 좋은 거 보여줄게 이러면서 막 이제 데리고 가요. 알았어 이러면서 막 내려 차에 대해서 내려서 이렇게 따라가는데 막 호수가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형 진짜 이쁘지 장난 아니지 하면서 바보였는데 나는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좋네 이렇게 그러니까 반응을 하니까 걔가 약간 삐졌나 봐. 그래서 아형 일로 와봐 저것도 봐봐 하면서 이제 막 달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형, 달 진짜, 형, 저거 보름달이야, 보름달 같지 않아? 막꽉 차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달이 밝다. 그러고 그냥, 그러고 갔더니 걔가 상처를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랬지. 아, 너 티야? 아니, 나 티가 아닌데, 나 그게, 그니까, 솔직히 바다 이렇게 보고, 와 시원하다 와 좋다 진짜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냥 호수 보고 달 보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사람들 뭐 이렇게 산책하네 애기들 뛰어노네 다리 크네 약간 이 생각이었는데, 난 티가 아닌데 그냥 나 감성 제로라고? 아 그래? 아이가 아이 공편에 그래 아이가 아 물론 다 이쁘지 이쁘고 좋아. 근데 난 솔직히 말해서 그런 공편에 이게 소다들이 보내준 사진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유튜브나 아니면 그냥 뭐그 인터넷 같은 데 보니까 보는 그런 달 되게 뭔가 사진 보면 되게 이쁘잖아요. 난 그게 더 와닿아. 직접 가서 보면은 달이다 약간 이건데, 사진을 보잖아 아니면 영상을 보잖아 그러면 뭔가 저 불빛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싹 이렇게 뭔가 딱 나를 찔러 그런 게 있어. 그래 그런 풍경이 와닿을 때가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거야. 그냥 어제는 와닿지 않았던 날인 거야 그냥. 그거 다 소다를 안 만나서 감성이 죽은 거야. 맞긴 해. 못 만난 지 오래되긴 했어 그지? 어제 피곤했냐고? 아 진짜 피곤했어. 와 진짜 그날도 아침 9시에 잤나? 와 되게 정신없었어.
감성이 메말랐지. 메마르긴 했어. 맞아. 힘들어 이게. 얼굴 까먹을 듯? 찍어서 재준이한테 보여주려는 마음이 예쁜 거 아닐까나. 그래,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나한테 와닿는 걸 수도 있어. 이건 진짜로. 왜냐면 편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써져 있는 글귀나 이런 걸 보고 그 사진을 보는 거랑 그냥 이제 형 일로 와봐 해서 보는 거랑 확실히 달라. 저도 이제 좀 보고 싶어서 잠 못 자요. 나도 그래. Hello, 재준. Hello. 오빠가 정말 잘 잤으면 좋겠다. 잘 자고 있어요, 여러분. 걱정 마요. 오늘도 보면 상태 좋아 보이잖아요. 아, 상처 받지 마. 어쨌든 그래서 어제 진짜 신기한 경험이었어. 뭔가 사람들 보고 아, 사람들은 이렇게 주말을 즐기는구나. 난 진짜 그 주말을 즐긴다는 게 그냥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있어서 다들 주말을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한동안. 그 동생 상처받겠다. 그래서 맛있는 거 사왔어요. 잘 풀어줬어. 잘 달래줬지. 어쨌든 오늘 엄청 업돼 보인다고요? 커피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까 커피를 먹어가지고. 재준, you have too many outfits. Can I borrow one? There's not mine. 다 준태 옷인데? 즐거웠으면 됐지. 맞아, 진짜 즐거웠어. 나는 재준이랑 다 반대라서 웃기다. 하긴 주위에 보면 나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 없긴 하지. 오늘도 이제 일어나서 또 뭐 할 게 있어가지고 또 만나고 왔는데 그 형도 저처럼 이렇게 한 2년 3년을 진짜 작업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그러니까 그 형이 많이 아팠대요. 몸이 되게 안 좋아져서 한 두 달을 쉬면서 막 친구들도 만나고 이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기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다 그러면서 나한테 좀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 근데 아직까지 나는 욕심이 많나 봐.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 물론 뭐 같이 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걸로 난 이미 해소가 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신기했습니다. 저 looking forward to Proxima. Proxima라고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 우리 일본 앨범도 이제 맞아 나오니까 불이 더 밝아졌다. 감성이 죽었어. 난 어두워야 되는데. 일본 앨범 스포? 해줄까? 앨범 스포 해줄까? 여기 작업한 거 있을 텐데 마무리 작업까지는 아니고 이거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 없겠지? 더 이상은 안 돼. 왜냐? 내가 혼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아, 물을 다 마셨는데 또 오기가 귀찮네. 자, 일본 스포였습니다. 뭐 아직
11월이 안 됐으니까 11월 되면은 여러분들 금방금방 뜰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감질맛 나는 스포였다, 그지? 나이스, 나이스. Oh my god, this sounds amazing. Thank you. 저 잠깐에서 그 친구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그 친구 맞습니다. 근데 이게 편곡 전 데모 버전이라서 그래서 튼 것도 있어요. 더 듣고 싶어? 아직 안 돼. 일본 앨범 나오기 직전에 한 번 더 보여줄게. 근데 참 신기해. 그래 맞아. 이런 노래를 쓸 거면 그렇게 밖에 나가서 이제 야경도 좀 보면서 이렇게 좀 느끼는 것도 있고 해야 돼. 그런 걸 해야지 내가 좀 더 성장할 수 있을 거야, 그지? 그 맞는 말이야. 좀 더 분발해야겠다. 아, 일본 앨범이 프리데뷔인 이유가 있냐고요? 아무래도 뭔가 일본 앨범을 정식으로 내고 뭔가 많이 이제 활동을 하려면 우리끼리 시도해봐야 되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먼저 프리데뷔로 해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감 같은 거 없다면 아니 사실 그거 기억나요? 영감이라는 얘기가 뭔가 난 되게 기뻐 좀 나랑은 먼 단어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감이라고 하기에는 아니 영감이라면 영감인데 아예 좀 애매하네. 모르겠다. 그러니까 영감 같은 거가 필요하니까 나도 이제 좀 그런 걸 느껴봐야겠어. 파도 치는 거 보면서 가사 써보라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뭔가 그 작업할 때 내가 아무래도 밖에 안 나가니까 유튜브 안에서 뭔가 해결하려는 게 있어. 발라드 쓸 때면 이별하는 장면을 찾아보고 아니면은 이제 댄스곡 쓸 때면은 이제 뭐 사람들이 춤추면서 놀고 있는 걸 이제 찾아보든가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접근을 하긴 하지. 쳐다보면서 가사 쓰면 그게 영감이지. 어 그렇죠.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확실한 메시지를 줄 때가 있어. 그럼 그걸로 하는 거지 이제. 노래 들으니까 몽글몽글하다고? 하트비트는 뭐를 참고했어? 하트비트는 아 진짜 아 이게 뭔가 순서가 조금 그거 기억하죠 여러분? 그 아 그 소다 마시고 아 요것부터 생각했다고. 물론 호랭이 형이 이제 스케치를 해서 나한테 보내주고 한 게 있긴 한데 아 여기다가 그걸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뭔가 포인트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코카콜라 이제 광고를 엄청 옛날 오리지널 광고부터 요즘 것까지 다 찾아봤어요. 근데 건진 게 없었어. 쓸 수 있는 게 없더라고. 뭔가 거기서 무슨 누가 들어도 코카콜라라고 알 수 있는 소다물이라고 알 수 있는 그런 문장이 있으면 그걸 이제 인용을 하려 했는데 없더라고.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나서 원래는 제목이 팝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 이게 소다들이랑 관련되면서도 소다가 아닌 사람들한테도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뭐가 아, 이럴까? 뭐가 팝일까? 하다가 아 그러면은 여기서 또 사랑으로 가야겠다. 무슨 사랑이냐? 왜냐면은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니까 내 심장이 팝하고 터진다. 아 이렇게 된다. 보통 이제 뭐 긴장되거나 하면은 숨이 막 침이 이렇게 꿀꺽 넘어가기도 하고 심호흡 한답시고 막 이제 후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다가 나온 은연중에 할 수 있는 게 뭐 요 정도의 표현이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기도 했고 It's a low voice, heartbeat, pop your voice. 제 것만 있진 않고 섞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외국 탑라이너 분께서 맨 처음에 그걸 하셨었는데 그 목소리가 좋아서 아마 그게 메인일 거예요.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맨 처음에는 제게 아니라 준태가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일본에 있었어가지고
이런 곡 설명을 대표님한테도 브리핑해? 안 했죠. 호링이한테만 했죠. 그러니까 그 뭐라 하지? 대표님이랑은 브리핑을 한다기보다는 대표님이 이제 원하시는 피드백을 주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수용하고 수용하고 아닌 거는 이제 저 스스로가 필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대표님한테 이런 건 어때요? 하면서 그냥 이게 이건데 이거 그냥 이거 뭔가 이렇게 주저주저 뭔가 한 것보다는 제가 한 건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그냥 보내드리죠. 브리핑 같은 거는 잘 안 해요. 뭔가 그리고 사실 이게 요즘 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되게 캐치한 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더라고. 그 리드들 보면은. 근데 캐치하다라는 게 딱 꽂히고 딱 알을 수 있고 뭔가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뭔가 그런 건데 그거면 사실 설명이 필요 없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재준이 PPT 잘 만드니? 저 ITQ 파워포인트 자격증까지 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초등학교 때 방과후 그걸로 ITQ 자격증을 땄었다고. 근데 사실 이때까지 내가 만들었던 노래들 들어보니까 너무 아쉽더라고. 그래서 요즘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뭔가 그 외적으로 멜로디나 뭐 멜로디 같은 것들은 사실 아니 막기 라인들 같은 것들은 뭔가 좀 되게 그냥 잘 분위기 맞게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좀 더 이제 좀 공부하고 했어야 됐어. 아니 초등학교 때 상당히 바쁘게 살았잖아. 영어 영재도 하고 말이야. 영어 영재는 중학교 1학년 때였어. 영어 영재반에 들어갔던 거. 이제 내가 연습생을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공부와 약간 거리감이 생겼지. 하지만 놓진 않았었어. 근데 왜 컨트롤 S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저장인 건 몰랐던 거지? 이게 기억력이 사람마다 용량이 다르잖아? 가끔 그런 거지 뭐. 어쨌든 그랬었습니다. 우리 팀 작곡맨이 3명이잖아. 재준이가 느끼기에 작곡 스타일 차이점 같은 게 있어? 많죠. 엄청 많죠. 일단 하나 다른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작곡을 혼자서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여러 사람들하고 하고 싶어 해요. 되게 많은 사람들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좀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랑 하고 싶어 해요. 왜냐면 저만 해도 다른 사람들이랑 할 때는 어린 편인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바라는 게 다 야, 너 나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빨리 이렇게 막 좀 더 디벨롭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보다 어린 친구들은 그게 더 크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어쨌든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뭔가 하는 게 재밌기도 하고. 근데 지성이 같은 경우에는 뭔가 혼자 하는 게 아직까지는 편한 느낌이었고 근데 그게 진짜 성향 차이라서 그거는. 그리고 주환이 형이랑 저랑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달라요. 좋아하는 감성도 다르고 뭔가 약간 이 노래 하나를 썼을 때 이 노래의 셀링 포인트 잡는 게 좀 다른 것 같아. 어린 감성. 그치? 어린 감성. 어린 감성이라고 말하면 좀 유치한데 그 유치한 거를 저는 좀 좋아해서 그리고 쉽게 하는 걸 좋아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뭐라 하지? 뭔가 하나가 꽂혀야 돼 나는. 무조건 유치한 게 그런 게 있었어. 예를 들면 이것도 내가 최근에 쓴 건데 아직 믹스가 안 되긴 했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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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둥지둥 가오라
이거 보면은 막 계속 똥똥똥똥 튀잖아요. 그리고 이런 겁쟁이 넌 어떤지 뭐지리 잔단나라지 이런 거 할 때 이게 나는 무조건 이게 약간 주입식 세뇌교육처럼 이게 계속 나와줘야 돼.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부터가 다르고 개인 취향이 다르니까 너무 달라 세 명이. 근데 뭔가 뭐라 해야 하지? 사실 요즘 노래랑은 좀 거리가 있어서 사실 나는 어디에 이제 안 보내고 있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뭔가 그냥 그랬어. 그리고 난 세뇌되지 않아. 멤버들이 곡 쓴 건 재준이가 들어봐줘. 뭐 들어보라고 하면 들어보긴 하죠. 아 그런데 너의 먼데이 투 선데이 노래는 어디 있니? 그 발매됐어요. 제가 알게 모르게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쩐지 많이 들려주더라. 뭔가 이게 요즘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닌텐도 같아. 맞아요, 닌텐도 같아. 그리고 이것도 이거 호랭이 형이랑 한 건데 이거는 들려주면 안 되겠지만 마음에 드는 뭔가 딱 작업한 거 이런 건 없는데 어쨌든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쉬는 날 없이. Is that a spoiler? No. 근데 어쨌든 하고 싶은 게 뭔가 요즘에는 되게 뭔가 확실하게 생긴 것 같은데 기회가 없더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 내용 느껴집니다. 고마워요. 어쨌든 뭔 얘기 할래 했지? 뭔 얘기 할라 했었는데 소아들은 오늘 월요일 어땠어요? 월요일은 다들 잘 이겨냈나? 되게 뭔가 난 월요일에 이렇게 쉬는 날이 생기니까 막 쉰 것까지는 아니긴 하지. 그래도 뭔가 쉬면서 할 수 있는 날이 생기니까 적응이 안 되더라고. 월요일 힘들지. 일 폭탄이라고? 아이고. 이재준으로 마무리하는데 당연히 잘 마무리했죠. 맨날 글 치워. 아이고 다들 힘들게 고생했어요. 하루를 보냈구나. 제 머리색이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 회색 같기도 하고 갈색 같기도 하고. 오늘의 TMI 뭐냐고요? 오늘 갈비 먹었어요. 갈비 그 만난 형이 사줘가지고. 일요일을 신나게 놀아서 월요일은 항상 피곤하다고. 뭐하고 놀았길래 피곤했을까?
얼굴이 아파 보여요? 그래, 나 아프진 않은데. 다 났는데 이제 감기리. 보색 샴푸 안 쓰냐고요? 예, 네, 그냥 시원하게 샴푸합니다. 근데 갈비 맞아, 아까 맛있었어. 나 진짜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 갈비 나도 좋아. 그 내가 최근에 먹은 고기 중에 손꼽히게 맛있었어. 갈색머리도 잘 어울려. 근데 며칠 전까지는 진짜 완전 갈색이었거든요. 근데 색이 더 빠져서 약간 회색 계열도 좀 돌고 있는 것 같아. 정보점요? 그게 어디 있던 거였지? 석촌 어디 무슨 역이지? 석촌 무슨 역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거였어. 어쨌든 아마 무슨 역인지 알 거야. 내 기억이 잘 안 나. 석초 고분역인가 뭐 맞나? 석촌 호수 아니었는데 호수인가? 'So happy I woke up to see your life. Oh, really? 생갈비 대 양념갈비. 나는 생갈비가 더 나은 것 같아. 양념갈비도 좋아하긴 하는데 양념보다는 생갈비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지준아, 우리 이번 주에 만날 수 있을까? 사실 그건 제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지금 나도 아는 게 없어서 확답을 해줄 수가 없다. 아마 다들 모든 소다들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힘이 없어서 미안해. 오늘 온오추 해달라고? 노래? 나 요즘 뭐 듣지? 아, 이게 내가 좀 더 고민해볼게. 석촌역 아니야? 석촌 고분역 뭐였지? 무슨 네 글자였어? 석촌 뭐뭐역. 석촌 뭐뭐역. 거기서 주변에 있는 갈비집이었어. 석초 고분역? 맞는 것 같아. 어쨌든 오늘도 열심히 살았어. 우리 소다들 고생했어. 갈 거냐고요? 이제 일해야 됩니다. 나도 어제 어쨌든 잘 쉬었으니까 오늘은 좀 파이팅해서 빨리 끝나고 나도 빨리 가서 쉬어야겠어. 촉하는 연락이 와서 유타이 페스. 어쨌든 쉬는 날을 우리 소다들과 마무리할 수 있어서 난 너무 행복했어. 내 쉬는 날은 소다들 거야. 거기서 잘 거잖아.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럴 것 같긴 하다. 맞아, 난 여기서 잘 거야. 오늘도 아마 아침에 잘 것 같은데. 어쨌든 600일 동안 너무 고마웠어요 소다. 그리고 앞으로 600일보다 더 볼 날이 많으니까 그 시간도 우리 행복하게 한번 보내보자. 이번 한 주도 우리 소다들 즐겁게 보내고 우리 소다들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 좋은 일들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행운만 가득할 거고 우리 소다들 600일 축하해줘서 고맙고 다들 좋은 밤 보내고 내일도 파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이제 저도 얼른 일해볼게요. 파이팅!
이제 진짜 갈 거야, 소다. 알았지? 안녕.